할렐루야. 10월 15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의지하거나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요, 또 무기요, 재산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다윗은 주님께만 의지하였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5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문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2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3절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경쟁이 심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적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우러러봐야 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호의 축복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축복도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 후의 일도 전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은 언제나 형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것은 바로 용서의 복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복도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있어서 오래전에 어릴 때의 죄까지도 그냥 넘기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보호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축복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복,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